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하시고 성령 충만하십시오. 더할 수 있다면 싱싱한 삶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실 귀한 선물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오늘 주실 말씀, 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이가 많은 이를 나무라지 말고 아버지를 대하듯이 권면하십시오. 젊은 남자는 형제를 대하듯이 권면하십시오. 나이가 많은 여자는 어머니를 대하듯이 권면하고, 젊은 여자는 자매를 대하듯이 오로지 순결한 마음으로 권면하십시오. 아멘. 다르다 라고 하는 개념을 틀리다 라고 이야기하면 안될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의 세상, 아마 다양한 갈등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의 조금 더 문제시 되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세대 간의 갈등 또 계층 간의 갈등이지 않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세대가 틀리다, 계층이 틀리다,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세대 간의 다름 또 계층 간의 다름 그렇게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갈등들. 이 부분은 아마도 바울이 살아갔던 그 시대에도 여지없이 공동체 안에서 드러나고 있었던 문제였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바울은 디모데에게 바람직한 인간관계, 바람직한 대인관계, 바람직한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지, 또 어떤 마음을 갖고 공동체를 품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바울은 권면합니다. 누구에게요? 디모데에게 그것을 권면하고 있죠.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배경에 보시는 바와 같이 노인분들의 모습을 이미지로 선정해 보았는데요. 1절에 나이가 많은 이를 나무라지 말고 아버지를 대하듯이 권면하십시오. 젊은 남자는 형제를 대하듯이 권면하십시오. 나이가 많은 여자는 어머니를 대하듯이 권면하고, 젊은 여자는 자매를 대하듯이 오로지 순결한 마음으로 권면하십시오. 타인을 가족처럼 여기는 마음. 또한 앞서 1절에서는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대하듯이, 뭐뭐하듯이. 저는 오늘 말씀 속에 대하듯이 권면하십시오. 젊은 남자는 형제를 대하듯이 권면하십시오. 어머니를 대하듯이, 자매를 대하듯이, 대하듯이라는 단어가 네 번이나 등장하거든요. 말씀 속에는 비유적인 표현들이 매우 많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비유적인 표현의 말씀을 좋아해요. 그래야 스스로가 좀더잘 이해하고 알아듣는다라고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제 개인의 성향으로 볼 때.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뭐뭐를 대하듯이라고 하는 말씀이 더 마음속에 참 많이 와닿은 것 같아요. 모든 이들을 가족처럼 여겨라. 너희가 가족을 소중하게 여기듯 안부를 묻고 또그 일들이 잘 되게끔 바라는 마음처럼 내 주변의 타인을 대할 때도 그런 마음으로 대하라. 내 소중한 사람, 저에게도 소중한 가족들이 있죠. 가족들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고 잘 되기를 바라고 좋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고 붙드는 사람으로 그 언젠가 이 땅에서 헤어지는 그 날까지 정말로 소중하게 여김의 마음이 공감되고 느껴지도록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존재 자체만으로도 귀하다는 그 마음. 그것이 나의 소중한 사람이 소중하듯 타인 또한 존재 자체만으로도 소중하다는 것. 저는 제 개인의 삶에서 지금 이 촬영하고 있는 이 공간에서 아이들과 이렇게 수업하고 한 주간은 그렇게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을 볼때제 마음의 전환점이 왔던 그 시기가 있다고 한다면 제가 2007년부터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꽤 오래됐죠. 최초에는 아이들이 말을 잘 듣기를 원했고 잘 듣고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했다라고 한다면 어느 순간 어떤 지점에는 제가 아이들을 바라볼 때, 아, 우리 집에 소중한 가족들이 있는 것처럼 이 아이들이
지금은 이렇게 모두가 모여서 한 학급이 되어서 공동체가 되어서 수업하고 있지만 이 아이들도 각자 가정에 가서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살아갈 때는 그 안에서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존재다. 비록 내 눈에는 한 공동체로 하나로 학급으로 보여지지만 이 아이가 자신의 보금자리로 갔을 때는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임을 깨달았을 때, 그때 제가 그 당시에 어떤 글을 썼던 기억이 나는데요. 내 아이가 소중하듯 이 아이도 각자 보금자리에서는 너무나도 귀한 아이들이다. 라는 그 깨달음을 느끼고 나서는 제가 아이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그 전에서 함부로 대하진 않았지만 조금 더 아이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랐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어떤 무엇인가를 지시하거나 권면하고 이야기할 때내 아이가 소중하듯 이 아이도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이다라는 생각이 더 아이들의 영혼을 바로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이 그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신 것 같아요. 비로소 늘 사람에 대한 가치와 사람의 소중함과 영혼의 가치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여 주셨지만, 그것이 내 삶에 적용되어지고 그것이 내 시선이 바뀌어지고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달라지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나란 존재,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입니다. 존재 자체만으로도 귀한 존재, 그리고 타인, 누군가 또한 그런 존재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런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간다는 것. 나의 소중한 사람을 대하듯 타인을 대하고, 나 또한 그런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또 타인을 대하는 그런 가치를 깨닫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이 있고 그분들이 너무나 귀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 그 마음을 기억해서 타인을 대할 때 그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존재이며 소중한 존재임을 기억하며 나의 소중한 사람을 대하듯 타인도 그렇게 대하고 나 또한 그런 존재이며 누군가도 그러한 존재이며 그러한 존재들 우리라는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이 귀한 사랑, 이 말씀을 잊지 않고 오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